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2급 문제 1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은 출력 형태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조건을 보시면 원본 이미지인 2급-1에서 그림 효과, 컵케이크 부분을 복사하고 변형을 하여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쉐이프는 두 개의 쉐이프, 나비 모양과 하트 모양을 찾아서 그리고요. 특히 하트 모양은 복제한 후에 색상과 변형을 적용해 줍니다. 문자에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포토샵을 실행하시고요. 제공된 2급-1 이미지를 열어놓습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제시된 크기 400에 500픽셀로 설정해서 가로, 세로 설정을 합니다. 해상도 72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 RGB 컬러 8비트, 그리고 화이트로 설정해서 날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금자와 격자를 표시하고요. 2급-1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 바로 컨트롤 T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이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눌러 변형을 완료하고요. 자, 컨트롤 S를 눌러 바로 저장을 합니다. 임의 장소에 임시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명은 문제에서 제시된 파일명을 준수해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컵케이크 모양을 복제하고 변형하기 위해 선택을 하겠습니다. Quick Selection Tool을 사용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 전에 툴의 옵션을 초기화해 주십시오. 네, 옵션 바에 툴 모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Reset All Tools를 지정을 해 주시면 모든 툴의 옵션이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해서 복사하여 붙여넣는 방법도 있지만 단축키 한 번으로 복사하는 레이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웃음키 눌러주시면 되죠? 네, J입니다.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 패널을 살펴보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복사 레이어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T를 바로 누르고 변형을 하겠습니다. 크기를 조정하고 회전을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모양을 그리고요. 변형과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옵션이 리셋이 됐기 때문에 옵션을 보시면 쉐이프가 지정되어 있고 7칼라를 지정해서 모양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7 색상은 설정하고 스트로크 칼라는 획 색상은 없음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요, 미리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레이어 썸네일을 활용하시면 더 편리하겠습니다. 목록 버튼을 누르시고요.
Legacy, Shade and More를 클릭해서 확장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추가를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재의 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트카드 모양을 찾도록 합니다. 자, All Legacy Default Shape을 확장해서 Shape을 클릭하겠습니다. 모양을 클릭하고요. 자, 여기에서 하트카드를 선택해 줍니다. 자, Shift를 누르면서 등록된 종횡비에 맞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자, Shift를 누르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회전합니다. 자, 이때 보시면 15도 단위로 회전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제시된 색상값 6자리 앞에서부터 두 자리씩 반복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UC, F 해서 세 자리로 축약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자 효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누르셔서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하고요. 드랍 섀도우에 75%, 90도, 그리고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55를 입력해서 설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트카드 형태를 다시 한번 복제해서 배치를 하셔야겠죠? 네, 컨트롤 J를 누르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컨트롤 J가 안 눌러졌네요. 컨트롤 J, 컨트롤 T 그리고요. 이동해 줍니다. 회전을 한 후에 크기를 키워줍니다. 자,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할 땐 조절점을 Shift 누른 채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변경해 봅니다.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대화 상자에서 제시된 컬러 값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나비 형태를 그리고 변형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네, 목록 버튼에서 나비를 찾으시면 되는데, 자, 버터플라이는요, 네이처, 자연에 있습니다. 네이처 확장합니다. 나비 형태 선택하고요. Shift를 누른 채 종횡비에 맞게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Ctrl T를 누르고 출력 형태 참조해서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회전과 크기 조절 해주시고요. 자,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F99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너 섀도우에 오페스티는 35%를 적용했고요. 90도 나머지 디스턴스, 거리와 사이즈 크기는 5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의 조건은요. 에리얼 레귤러 63포인트입니다. 호리젠탈 타입 툴로 작업 이미지에 클릭합니다. 영문 입력 모드일 때, 자, 에리얼 시작되는 철자 여러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폰트 이름은 힌트가 되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폰트 크기 지정한 후에
파트를 입력합니다. FX를 누르고 Gradient Overlay를 클릭해서 Gradient 편집을 눌러주시고요. Gradient Editor에 왼쪽 Color Startup을 클릭해서 303을 오른쪽 컬러 스탑은 F03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그라데이션 방향은요. 스타일, 리니어, 앵글 90도로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으면 컨트롤 S를 눌러서 최종 저장을 하시고요. 자, 눈금자 그리고 격자 가리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다시 눌러주시고요.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정답을 전송할 경로 NetPC 문서에 GTQ 폴더에 JPG를 먼저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을 바꿔주면 파일 이름 뒤에 JPG는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저장 눌러주시고 JPG의 퀄리티는 8 정도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번에는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든 상태로 저장을 합니다. 이미지 사이즈에 위스와 하이트 사이에 링크가 설정되어 있을 때 위에 40만 입력하면 높이 50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S Save As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NetPC 문서에 GTK 폴더에 PSD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1번 문제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2급 문제 2번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요, 액자 제작에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지 일부에 색상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조건을 보시겠습니다. 원본 이미지는 2급-2, 3, 4를 활용해서 오른쪽 출력 형태와 같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저장 규칙은 JPG는 400 곱하기 500 픽셀이고요. PSD는 40 곱하기 50 픽셀이 됩니다. 초반에 작업 진행할 때 400에 500 픽셀로 작업을 하고 다 완료된 이후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를 통해서 JPG와 PSD를 각각 지정된 경로에 저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하고요. Ctrl N을 누르고 제시된 크기 400에 500 픽셀, 72 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눈금자와 격자를 표시하고요. 2급-2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종행비에 맞게 이미지 크기를 조정해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은요, 이미 경로에 여러분이 폴더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제시된 파일명을 준수해서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이제 액자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 그림 효과의 액자 제작 필터는 스테인드 글라스 효과 채색 유리입니다. 안쪽 테두리는 5픽셀. 자, 색상은 663333이죠. 6자리로 제시되는데 두 자리씩 끊어서 세 자리로만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보시면 레이어 1 있고요. Ctrl J를 눌러서 복사한 레이어를 만듭니다.
레이어 1 카피가 생겼습니다. 자,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요, 셀의 보더 부분, 이 부분은 색상이 포그라운드 컬러의 영향을 받습니다. 완전히 흰색이 아니고요, 회색입니다. 그래서 포그라운드 컬러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색상값 영문 입력 모드에서 CCC를 입력해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먼저 바꿔준 후에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대부분의 필터는 필터 갤러리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텍스처의 스테인드 글라스. 네, 포그라운드 색상을 미처 세팅하지 못하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적용하게 되면 색깔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럴 땐 캔슬 누르고 다시 설정한 후에 스테인드 글라스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필터를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에는 반드시 저장을 해주십시오. 시스템 오류나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작업 진행할 때 연산을 좀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액자 테두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세로 중앙을 안내선으로부터, 눈금자로부터 안내선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사각형 선택 도구,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합니다. 자, 문제의 출력 형태에 눈금자와 함께 캡처되어 있는 이 액자 프레임의 폭을 보시고 여러분이 계산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십자 포인터 놓고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눈대중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의 옵션을 활용합니다. 이때 Reset 툴 반드시 해주시고 New Selection, Feather 0, 스타일은 노멀에서 Fixed Size로 설정을 바꿔줍니다. 320에 400 20을 입력해서 프레임 두께가 4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과 격자의 교차 지점에 십자 포인터 배치해 놓고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모서리를 둥그렇게 하기 위해서 Select에 Modify에 Smooth 매끄럽게를 클릭해 줍니다. Radius 10을 입력하겠습니다. Delete를 눌러서 안쪽 이미지가 삭제된 상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 테두리 적용하겠습니다. Edit 메뉴에 편집에 Stroke 획을 지정하고요. 자, 5픽셀 두께 적용합니다. 색상은 633을 입력하고 Inside Normal 100% 그리고 투명도 유지에 체크 해제되어 있나 확인한 후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테두리 적용된 거 확인되시죠? 자, 컨트롤 D를 누르고요. 자, 그림자 효과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드롭 섀도우 그림자를 설정합니다. 자, 앵글은 120도 설정할 거고요.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각각 5를 적용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이제 이미지의 일부를 색상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급 다시 3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Quick Selection 툴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Ctrl C를 누르고요. 작업 이미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액자 프레임 하단에 붙어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레이어 1을 선택하고 Ctrl V를 하게 되면 순서를 따로 정돈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항상 선택된 레이어 바로 위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offset 부분까지 같이 선택을 해와야 되네요. 컨트롤 C를 누르고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종잉비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격자를 참조해서 위치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효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에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해줍니다. 앵글 120 설정할 거고요. 디스턴스 10. 스프레드는 20%. 사이즈도 10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색상을 보정할 영역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Pick Select으로 주는 부분의 이미지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조정 레이어 추가하겠습니다. Hue Saturation을 클릭합니다. 색상화에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제시된 색상은 주황색 계열로 색상을 보정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색조를 먼저 조정을 해줍니다. 자, Hue 값은 17을 Saturation은 85를 적용하고 명도는 0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상 보정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2급-4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빠른 선택을 위해서 새 버전에 추가된 Object Selection Tool을 지정한 다음에 사각형으로 드래그를 해봅니다. 그러면 선택 이미지가 빠르게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깔끔하게 선택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선택 도구의 연산을 활용해서 선택을 추가하거나 빼면 되겠죠. 자, 컨트롤 C를 누르고 복사합니다. 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컨트롤 T를 누르고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로 가로로 뒤집기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순서 바꿔주셔야죠. Shift 컨트롤 오른쪽 대괄호 누르시면 자, 레이어 중에 가장 위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앵글 그대로 놓고요. 자, 하단의 옵션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을 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줄로 입력이 됐고요. 중앙에 정렬되어 있습니다. 도듬 33pt 그리고 색상은 660000이기 때문에 600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호리젠탈 화이트를 선택하고요. 화면에 클릭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드래그 하지 않습니다. 클릭해서 두 줄 입력할 때 리턴 엔터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듬 33 중앙에 정렬하고요. 한글을 조금 더 선명하게 출력하기 위해서 스트롱을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색상은요 600 수정을 해줍니다.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화면상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트롱을 먼저 적용한 후에 워프 텍스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 스트롱 획을 지정합니다.
사이즈는 3을 설정하고요. 색상은 FCC 입력을 해줍니다. 자, OK를 누르고요. 타이틀 옵션 상단에 워크 텍스트 대화 상자를 띄워줍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자, 스타일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선 아크 어퍼 위 부채꼴 형태로 왜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밴드 구부리기 정도를 50보다 약하게 40으로 설정을 하고 OK를 누릅니다. 자, 글자의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요. 자, 안내선과 격자를 가립니다. 자, 컨트롤 S를 해서 임시 파일, 원본 파일을 마지막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이제 JP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내 PC에 문서를 클릭해서 GTQ 폴더에 JPG 상태로 저장을 먼저 해주십시오. JPG 퀄리티는 8을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10분의 1로 이미지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자, 위스는 40, 하이트는 50을 설정하고 줄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를 클릭합니다. 답안을 저장하는 경로, 내 PC 문서에 GTQ 폴더를 열고요. 여기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2급 3번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력 형태를 보시면요. 소스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배경에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를 배경색이 보이도록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주고요. 나머지 이미지들은 적절한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레이어 스타일 변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효과는 두 개의 문장이 제시가 되고요. 하나 또는 두 개의 변형, 왜곡된 텍스트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요, 두 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세부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이미지는 2급-5678번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파일 저장 규칙을 살펴보면 JPG는 600에 400픽셀입니다. 고로 새로 작업을 할 문서를 설정할 때 600에 400픽셀로 설정을 하고 완성이 다 된 후에 JPG 저장을 할 거고요. 레이어의 속성이 살아있는 상태인 PSD는 10분의 1로 줄여서 이 경로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 효과에서 3번은요, 배경에 설정된 단색을 넣어주고요. 2급-5번 이미지는 지시한 필터를 적용한 후에 레이어 마스크 적용합니다. 자, 이때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또는 세로 방향, 대각선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잘 보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포토샵 실행하십시오. 네. 제시된 배경색은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서 컬러 피커 대화 상자에 미리 입력을 해두었습니다. CC, CC 99입니다. 두 개씩 반복이 되면 축약해서 CC 9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자, 작업 이미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파일 메뉴에 New, Ctrl N을 클릭해서 3번과 4번은요, 위스는 600, 하이트는 400을 설정합니다. 물론 단위는 픽셀이 되겠고요. 해상도 레졸루션은 72 픽셀 퍼 인치입니다.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를 적용해서 화이트로 열겠습니다. 자, 컨트롤 R과 컨트롤 다운표를 눌러서 눈금자와 격자를 화면에 표시해줍니다. 격자는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되도록
환경 설정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급-5번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자, 완성된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방향, 크기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횡비에 맞게 조정하실 때는요, Shift를 누른 채 조절점의 모서리를 드래그하시거나 옵션바에서 종횡비 유지에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자, 눈금자와 겹자를 참조해서 작업 진행하십시오. 저장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줍니다. 처음에는요, 이미 경로에 임시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지시한 파일명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작업 저장 규칙에 의해서 JPEG과 포토샵 포맷 PSD로 다시 한번 저장을 해줄 겁니다. 원본을 이곳에 저장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설정한 포그라운드 컬러를요, 백그라운드에 채워줍니다. Alt, Delete 눌러서 불투명하게 포그라운드 컬러를 채워 넣습니다. 레이어 1번을 다시 선택하고요. 필터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필터는 텍스처라이즈, 텍스처화입니다. 필터 갤러리를 클릭하고요. 텍스처를 확장한 후에 텍스처라이저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재질감을 표현해주는 필터가 적용됩니다. 자, 이제 배경색과 자연스럽게 합성을 할 텐데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배경색이 어디에 보이나를 파악하시고요. 자,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이어 마스크상의 그래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1번이 선택되어 있을 때 레이어 패널 하단에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겠습니다. 세 번째 버튼 눌러주시면 Add Layer Mask 하얀색의 직사각형 화면이 링크된 상태로 레이어 1에 추가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상태에서는 Grayscale 회색 음영으로 검정으로 덮이는 이미지는 투명해 보이고요. 흰색은 남아있겠죠. 중간에 회색은요, 검정에 가깝냐 흰색에 가깝냐에 따라서 반투명하게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자, 그래디언트 2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을 지정합니다. 자, 설정이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을 땐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스위치를 눌러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옵션 바에서 라이브러리 베이직스 기본사항을 열고 이곳에서 세 번째 블랙, 화이트, 검정, 흰색을 지정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업 진행하실 때는요, 반드시 옵션을 리셋에서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셋 올 툴스를 지정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리니어 상태에서 녹말 100%. 자, 왼쪽부터 자연스럽게 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반듯하게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때 이 길이 방향에 따라서 지워지는 이미지 영역은 달라집니다. 출력 결과를 잘 보시고요.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급-6번 이미지를 클릭해서 마카롱 형태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Quick Selection Tool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네, 브러쉬의 크기는요.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를 눌러주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오른쪽 대괄호는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동그라미 표시로 안 보입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네. 캡슬락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캡슬락을 눌러서 해제해 주시고 보시면 브러쉬 크기가 반영된 원의 크기가 보일 거고요. Quick Selection은 클릭이나 드래그해서 작업을 시작하면 옵션에서 이렇게 Add to Selection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원 안에 플러스가 보입니다. 자, 선택 영역에서 빼줄 때는요. Alt를 눌러주게 되면 상단 옵션 바의 세 번째 본모양 옆에 마이너스 표시되는 거 보이실 거고요. 동그라미 안에도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선택, 기존 선택 영역에서 빼는 방법을 사용할 때 이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선택이 됐으면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조절점의 모서리에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합니다. 레이어 추가될 때마다 저장은 수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카롱 이미지에는요, 외부 광선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눌러주고요, 아우터 그룹을 클릭합니다. 베스트는 75%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사이즈는 스프레드는 10, 사이즈는 5픽셀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2급-7 이미지에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갈 이미지를 Quick Selection Tool을 사용해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좀 전에 설명한 방법대로 브러쉬 크기 조정하실 거고요. 네, 선택 영역을 추가하거나 뺄 때 Shift 또는 Alt를 눌러서 옵션 바의 설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 가지 선택 도구를 고집하지 마시고요. 네, 다른 선택 도구의 연산도 활용해서 선택 부분을 수정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선택된 부분에서 뺄 때 선택 영역에서 빼기 Subtract From Selection 지정을 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lt Shift 눌러서 선택 영역에서 빼기 더하기는 같습니다. 네. 자, Ctrl C를 눌러서 복사하고요. Ctrl V를 눌러 붙여넣기를 합니다. Ctrl T로 출력 형태 참조해서요, 크기, 배치, 방향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의 방향 이용해서 상하, 좌우 이동 가능하겠고요. 자, 레이어는 마카롱 이미지 아래로 배치되어야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왼쪽 대괄호 누르면 아래쪽으로 보내기가 가능해지겠죠? 자, 여기에 제시된 이펙트는요, 드롭 섀도우입니다.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는 60%를 지정할 거고요. 자, 앵글은 120. 순서대로 505를 입력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줍니다. 자, 다음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Pick Selection, Pick Selection 툴로 자,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할 이미지 영역에 드래그를 합니다. 자, 물론 브러쉬의 크기 조정하시면서 진행하셔야죠. 자, 키보드의 왼쪽, 오른쪽 대괄호 눌러서 점증적으로 브러쉬 크기를 확대, 축소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바로 이동하실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면 손툴로 모양이 바뀌고요. 드래그해서 화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빨대 부분은요. 짧은 다각형을 이용해서 선택해주는 폴리거널 라소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미 선택된 영역에 선택을 더할 때는 옵션에서 Add to Selection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네, 클릭하고 다각형 형태로 클릭해서 선택 영역 안으로 쑥 들어온 상태로 더블 클릭하면 선택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형 이미지를 선택하실 때는요. 폴리거널 라소 툴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팁은요. 잘못 클릭됐을 때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면은 이전 상태 클릭된 지점이 생략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직선 부분을 선택을 더해줬습니다. 자,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요. 자, 앞서 작업한 대로 컨트롤 T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 위치, 방향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분립 호리젠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로로 뒤집기를 하고 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네. 배치해 주시고요. 네. 자, 여기에는 베벨 앤 엠보스 효과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누르시고 베벨 앤 엠보스. 자, 경사와 엠보스는 볼록 튀어나오게 하는 입체감을 주는 거죠. 자, 스타일은 이너 베벨 지정해 주시고요. 자, 위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이즈는 5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모양을 그려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리셋 올 툴스를 했기 때문에 옵션 바를 보시면 쉐입 상태고요. 자, 7칼라, 색, 섯칼라 지정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결과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칼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칼라는 없음이 지정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목록 버튼을 클릭해서 자, 지시한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형태는요. Legacy Shape and More를 확장하고 2019 쉐입스를 또 확장해 줍니다. 자, 여기에 나선 형태의 모양이 있는 스파이럴 쉐입스를 확장한 후에 다섯 번째 모양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펙트 적용해 볼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Gradient Overlay를 클릭합니다. Gradient Editor의 왼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이렇게 보시면 FFFF00이죠. 자, 줄여서 FF0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F0을 지정하고요. 자, 오른쪽은 F0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색상이 네,
K를 누르고요. 자, 출력 형태 참조해서 앵글 설정하시면 됩니다. 리니어 90%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자 효과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오페스티 75%를 설정하고 앵글은 120. 나머지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55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이 형태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보시면요. 자, 2019 Shapes의 Lips. 식물의 입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다시 leaf. 자, 한글 버전에서는 물풀에 나온 잎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주고요. Ctrl-T를 누르고 출력 형태 참조해서 크기와 방향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시된 색상은요, 옵션 바에서 7칼라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의 축소판을 더블 클릭하면 컬러 피커가 뜨는데요. 자, 여기에서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뭇잎 모양에도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합니다. 자, OK를 눌러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고 제시된 모양대로 글씨를 왜곡하겠습니다. 스윗 디저트 홀릭은요, 타임즈 뉴 로만 볼드 50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선과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입 툴로 글자의 위치에 마우스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영문 입력 모드에서 영문 폰트 이름 TIM을 입력합니다. 영문 폰트는 타임즈 뉴 로만이나 에리얼체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TIM만 입력해도 하단에 힌트가 보이시죠? 네, 타임즈 뉴 로만 볼드를 지정하고요. 글씨 크기는 50포인트를 지정해줍니다. 자, 글자 색깔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옵션 바에 Web 텍스트 대화 상자를 띄워서 자, 모양에 어울리게 왜곡을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보시면은요, 자, 이런 효과는 어떤 모양입니까? 플래그입니다. 자, 플래그를 설정을 하고 자, 기본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자, 휘어지는 물결의 방향을 보십시오. 마이너스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47을 적용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와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스트로크 획을 지정하고요. 제시된 사이즈 3픽셀입니다. 색상은요, 0, 3, 6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서 그레디언트 에디터를 띕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컬러 스탑에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네. 그라데이션을
책상 코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시고요. 정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의 그래덴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색상이요. 지금 맞춰주려고 앵글을 조정을 하였으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제시된 칼라는 두 개의 칼라지만 중간에 노랑이 배치가 되고 양옆은 동일한 색상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덴트 오버레이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노란 색깔을 지정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녹색 계열의 색상은 Alt를 누르고 컬러 스탑을 선택해서 자, 오른쪽 끝으로 복제를 해주는 방법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자에 효과를 넣도록 합니다. 달콤한 디저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작업 이미지 클릭합니다. 제시된 폰트, 한글 폰트 도둠입니다. 도둠체 아니라는 거 구별하시고요. 잠시 PT, 한글 강하게 스트롱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흰색을 설정하고요. 달콤한 디저트를 입력을 해주십니다. 워프 텍스트에서 중간 부분이 블록하죠? 그런지 돌출을 클릭해 줍니다. 자, 밴드 값은요, 20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FX를 누르고요. 픽셀 적용해 주시고요. 색상은요, F06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해 주시고요. 자, 엔터를 누르고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글자 그립 모양의 위치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격자를 가립니다. 자,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고요. 자, 저장 규칙에 맞게 JPG 저장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내 PC의 문서, GTQ 폴더에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해주십시오. 600에 400 픽셀 크기를 유지하고요. JPEG으로 저장하면 생성된 모든 레이어는 백그라운드로 합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퀄리티는 8을 설정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어 속성을 살리면서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을 해봅니다.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자, 위스는 60, 화이트는 40으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파일에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 FPC 문서에 GTQ 폴더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3번 문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2급 4번 이벤트 페이지 제작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이미지 2급-9, 10, 11, 12, 13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효과에서는요, 두 개의 필터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 하나의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는요, 모양 레이어에 겹쳐져서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선택 도구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변형해서 배치한 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효과는 세 개의 문장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자, 두 개에는 워프 텍스트를 이용한 왜곡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로 그려주는 모양 도구. 자, 모양은요, 두 개가 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레이어 스타일과 함께 오페시티, 불투명도도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의 파일 저장 규칙은요, JPG는 600에 400, PSD는 60에 40픽셀로 지정한 후에 두 개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진행할 때는 600에 400픽셀의 이미지를 새로 열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포토샵 실행하고 작업할 이미지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Ctrl+N을 누르고, 자, 위스는 600픽셀, 화이트는 400픽셀, 레졸루션 해상도는 72픽셀/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를 설정하고 흰색의 새 도큐멘트를 열어줍니다. 자, 눈금자와 격자를 표시하고요. 2급-9번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이동 툴을 사용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이동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Ctrl T를 눌러서 바운딩 박스가 표시됐을 때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셔서 위치를 맞춰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저장을 합니다. 자, 지금 저장하는 파일은요, 이미의 경로에 임시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저장 규칙에 의해서 파일명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를 포함하는 원본 편집 작업물이기 때문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시된 필터를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필터 메뉴의 필터 갤러리를 선택하고요. 자, 텍스처라이저를 클릭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필터 적용한 후에는 바로 저장하십시오. 2급-10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커피 그라인더, 원두 커피 그라인더 모양의 이미지를요, 선택해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선택은요,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이미지에 드래그를 합니다.
옵션에서 보시면 Add to Selection으로 선택 영역에 추가로 설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 크기 왼쪽,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면서 브러쉬 크기는 점증적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 옵션 바에 브러쉬 크기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이 넘어갔을 때, 이때는 Alt를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 하시면 선택 영역에서 빼기. 동그라미 안에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선택이 되면 Ctrl C를 눌러서 복사하고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Ctrl T를 눌러서 Transform 자유 변형 상태로 설정을 하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위치, 방향, 각도 각각 조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가 추가될 때마다 저장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크기와 회전을 해서 배치했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를 설정합니다. 오페시티는 75%를 지정을 할 거고요. 자, 앵글은 120도. 동일한 작업 이미지에서 이 앵글을 달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Use Global Light의 체크를 푸시면 각각 앵글 설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전에 설정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체크 유무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Distance와 Size를 77로 각각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제 2급다시 11번 이미지에서 케이크 이미지를 선택해 올 텐데요. 자, 배경을 드래그해서 Quick Selection Tool을 사용해서 비교적 배경이 단조롭기 때문에 배경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을 반전하겠습니다. Shift Ctrl I 눌러서 선택 반전해 줍니다. 자, 이때 선택 부분에 추가할 영역이 생겼을 때는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trl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Ctrl D를 눌러서 크기를 조정하고 방향, 각도 각각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Flip Horizontal로 가로로 뒤집기를 합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위치를 지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베벨 앤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를 적용을 할 거고요. 사이즈는 7을 설정해 줍니다. 계속해서 아우터 그로우, 외부 광선을 선택해 줍니다. 자, 오피스티는 75로 설정하시고요. 사이즈는 10픽셀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꽃 모양을 그려서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옵션을 Reset All Tools로 초기화하게 되면 커스텀 쉐이프 툴의 옵션에는요, 쉐이프, 모양 레이어를 만들겠다.
그리고 칠과 획, 색상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색상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칠컬러 지정하고 획, 선은 없음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목록 버튼을 누르고 제시된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Legacy, Shape and More를 클릭하고요. All Legacy, Default, Shapes를 확장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Shapes, 모양을 확장한 후에 플라워 2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을 그린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시면 패스 셀렉션 툴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컨트롤 누른 채 자, 위치나 크기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레이어 스타일 추가합니다. 자, 스트로크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4. 사이즈 4를 설정하고요. 단색이 아닌 그래디언트가 스트로크에 적용될 겁니다. 필 타입을 그래디언트로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디언트 에디터를 띄워서 자, 왼쪽 컬러 스탑의 색상, 오른쪽 컬러 스탑의 색상을 각각 제시된 색상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F60을 입력하고요. 오른쪽은요. 99 F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누르고요. 자, 그래디언트 방향을 보시고 앵글은 0도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드롭 섀도우 효과도 같이 적용을 해줄 겁니다. 자, 드롭 섀도우 클릭하시고요. 오피스트는 75. 자, 앵글은 120도 유지하고요.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1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Ctrl A, Ctrl C를 통해 2급-12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고 카피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Ctrl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플라워 1이라고 되어 있는 모양 레이어 바로 위쪽에 작업 이미지의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도 바로 위쪽에 배치가 되면 되겠죠. 모양 그린 후에 바로 붙여넣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위에 이미지 레이어가 배치가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는요. 레이어의 경계선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Alt를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클리핑 마스크가 빠르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크기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 주시고요. 크기와 위치 Ctrl T를 눌러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 크기 위치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드라이 브러쉬입니다. 저장하시고 필터의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자, 드라이 브러쉬 찾으셔야죠. 아티스트계 드라이 브러쉬 클릭하고 OK를 눌러줍니다. 필터 적용하고 나서는 바로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2급-13 이미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으로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자, 브러쉬 크기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눌러서 브러쉬 크기를 줄여서 자,
이미지에 드래그하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컨트롤 C로 복사.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화면에 표시된 격자를 참조해서 크기, 위치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에 FX 누르셔서 레벨은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를 클릭합니다. 사이즈 5를 적용하고 OK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로 제시된 모양을 그리고요. 레이어 스타일 그리고 불투명도를 적용하여 합성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양은요. 클래스 1 커스텀 쉐이프 지정되어 있고 목록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로 확장합니다.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출력 형태 참조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볼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눌러줍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영문 입력 모드에서 FFC를 입력하고요.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3FC 이게 아니죠. 더블 클릭해서 3FC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를 누르고요. 자, 그라디언트 좌우의 색상 방향 보시고 앵글 조정하시는데 90도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90도 설정하고요. 네. 아우터 그로우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광선 오페스트 75%, 사이즈는 5픽셀을 지정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 상단에 오페스티를 70%로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왕관 모양의 쉐이프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요. 자, 왕관 형태를 잡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확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크라운 선택을 해줍니다. 색상은요, 레이어 썸네일에서 지정하시는 게 빨리 지정이 되실 겁니다. 연속해서 쉐이프를 그릴 때는 색상 지정을 레이어 썸네일을 활용해서 그리고 난 후에 색상 변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제시된 색상
33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여기 레이어 스타일은 내부 그림자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섀도우를 클릭해줍니다. 오피스트는 75, 앵글은 120, 그리고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5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는 레이어 패널 상단에서 오페시티 100%를 클릭한 후에 70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문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디저트 하우스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에리얼 볼드 37포인트네요. 허리젠탈 화이트를 선택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영문 입력 모드에서 영문 폰트 ARI를 입력하면 자, 에리얼 볼드 직접 클릭해서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37pt를 적용을 하고요. 글씨 색상은 흰색입니다. 선택을 해준 후에 자, 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Word Text 대화 상자에서 정답과 같은 글자의 왜곡은요. Arc Upper with 부채꼴 형태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휘어지는 정도 구부리기는 37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 획을 적용해 줍니다. 사이즈 3이고요. 단색입니다. 필 타입을 컬러를 지정한 후에 하단에 컬러가 적용된 사각형을 클릭하고요. 자, 대화 상자에서 606을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앵글이 달라질 때는 Use Global Light의 체크를 해제해야 해당되는 레이어의 앵글만 별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마치 태양이 위치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체크하지 않으면 이미 적용된 레이어의 그림자 부분에 대한 앵글이 다 같이 바뀌게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케이크 앤 커피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정한 효과 다시 한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설정을 보실 텐데요. 스트로크 팩을 지정을 하실 때 포지션 아웃사이드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허리젠탈 타이틀로 작업 이미지 클릭합니다. A를 채맞고요. 네로우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글자의 크기는요, 35포인트를 지정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글자를 입력합니다. 그래덴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될 것이므로 글씨의 색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워프 텍스트 대화 상자를 띄우시고요. 자, 아래로 왜곡이 된 상태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크로 아래 부채꼴을 적용을 해주시고요. 밴드는 25%를 설정을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눌러서 스트로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2를 적용해 주시고요. 306을 입력해 줍니다.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고 그래디언트 색상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스타 더블 클릭해서 영문 입력 모드일 때 F03을 그리고 FC0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OK를 클릭하고요. 라디션 좌우 색상이 글자에 어떻게 적용된다를 보시고 앵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바탕 20포인트입니다. 클릭하고요. 바탕 한글의 안티알리아싱을 스트롱 강하게로 설정하면 글자가 훨씬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글씨의 색상은요 606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달콤함이 주는 여유와 즐거움 입력을 해준 후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누르고 스트로크 획을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픽셀 그리고 테두리 색상은 흰색입니다.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격자를 가리고요. 최종적으로 원본을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저장 규칙에 맞게 JPG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전송을 할 수 있는 기본 경로 맵 PC에 문서를 클릭하고요. GTQ 폴더를 선택합니다. 파일 형식을 JPEG으로 바꿔주고 저장 버튼을 누르고 자, 퀄리티는 8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0분의 1로 이미지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봅니다.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하고요. 자, 위스는 60, 하이드는 40 설정합니다. 자, 한쪽만 입력해도 비율에 맞게 크기가 조절이 되는 이유는요. 자, 두 개 사이에 자, 비율, 종횡비를 제한한다는 이 부분이 클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OK를 누르고요. 다시 한번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기본 경로 맵PC 문서에 GTQ 폴더를 열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